중고생 때 인기 브랜드 기억나요? 저땐 안전지대 인터크루 이런 브랜드 들어봤어요? 아 폴로도 있죠. 교복 위에 입는 코트 폴로 입으면 학교에서 오 하고 난리 났었는데. 에이 서울은 안 그랬어요. 그럼 정호 PD 학교 다닐 때 어떤 브랜드 많이 입었어요? 노스페이스죠, 노스페이스. 아, 노스페이스 국민 교복이었죠. 요즘은 또 노스페이스 잘 안 입는다고 해요. 미국 월스트리트에 가면 교복 있는 거 알아요? 뉴욕 맨하탄에 평일 점심 때 가면 이거 다 입고 나온다는데 바로 파타고니아. 셔츠 위에 조끼는 전부 파타고니아라고 해요. 요즘 한국에서도 인기가 꽤 있는 브랜드죠. 또 여성분들 국민 교복 때 레깅스. 레깅스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브랜드가 있죠. 룰루레몬. 여기 레깅스 10만 원이 넘는다는데 비싸도 좋은가 봐. 그런데 지금 언급한 브랜드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회사가 만든다는 것. 영원무역이란 회사예요. 잘나가는 브랜드 옷은 죄다 영원무역이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선 대만 TSMC가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잘나가는 IT 회사들 반도체 대부분을 만들어주는데 영원무역은 의류업계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건 하청받는 의립장인데 감 못지않는 슈퍼을입니다. 이번 주제는 의류업계 슈퍼을 영원무역입니다. 영원무역은 성기학 회장이 1974년에 설립했습니다. 성기학 회장은 대학 졸업하고 아주 잠깐 무역회사 다니다 그만두고 창업했어요. 이분이 서울대 상대 66학번인데요. 동기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박종수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에요. 당시에 서울대 상대 나오면 성공이 보장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간 곳 은행이죠. 은행은 예나 지금이나 돈 많이 주니까요. 아니면 공부 조금 더 해서 교수님 되거나 공무원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성기학 회장은 이런 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래.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집안 내력이기도 한데요. 성기학 회장의 아버지가 경남 창녕에서 꽤 크게 양파 종자 사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양파 농장을 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미국 사업을 했어요. 벼를 수확하고 정리하고 포장해서 파는 걸 한 겁니다. 지금도 경남 창녕에 가면 성기학 회장 부친이 사업했던 집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석 고택이라고 하는데요. 성기학 회장이 성공한 뒤에 복원했다고 하죠. 회사 이름 영원은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영원이 그 영원이 아니었어. 영원무역은 처음에 무슨 사업했냐 하면 지금처럼 의류 OEM을 했어요. OEM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라고 하죠. 남들이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주는, 쉽게 말해 우리 하청을 했다. 초기에는 스키복 브랜드 화이트 스택 OEM을 했습니다. 영원무역이 지금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해외 생산 기반을 일찌감치 마련한 겁니다. 영원무역은 지금으로부터 43년 전인 1980년 방글라데시의 첫 해외 공장을 짓습니다. 한국은 당시 섬유 제품에 대한 쿼터, 수출 할당제가 있어서 쿼터를 받지 못하면 수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영원무역은 당시에 중소기업이라 이 쿼터를 맞는데 실패합니다. 바이어가 주문을 줘도 물건을 못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린 게 해외 생산이었죠. 1980년 안 태어나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때를 사신 분이라면 기억을 잠깐 복기를 해보시죠.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생산을 많이 했던 시기는 아니었죠. 1980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를 채 안 했습니다. 지금처럼 3만 달러가 넘어가면 인건비 부담이 커서 해외로 나가려 들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만드는 게 훨씬 이득이었어요. 그럼에도 해외에서 공장을 지으려면 한국보다 인건비가 더 낮아야 했는데요. 그래서 찾은 게 방글라데시였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영원무역의 축복의 땅이 됩니다. 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 항구 도시 치타공에 공장을 지었는데 핵심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 이외에 중국 홍콩, 베트남,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이런 곳에도 공장을 지었는데 현재 OEM 물량의 80%를 방글라데시 공장 두 곳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해요. 방글라데시는 저개발국이 선진국에 의류를 수출할 때 무관세 혹은 저율의 관세만 내는 일반 특혜 과세 제도 GSP란 혜택도 봅니다. 수출 쿼터 탓에 자의반, 타의반 나갔던 게 이렇게 약이 되어 돌아왔네요. 방글라데시를 일찍 선점한 덕분에 영원무역은 이 나라에서 삼성전자급 대우를 받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의 주요 수출품이 섬유인데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 수출의 25%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장 근로자만 6만 명에 이르죠. 물론 방글라데시의 공장 크게 지었다고 성공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주문을 주는 바이어가 있어야 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성장 기반 노스페이스를 만난 겁니다. 공장 짓고 얼마 안 됐을 때 노스페이스에서 주문을 받는 데 성공하죠. 노스페이스는 중고생의 국민 교복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사실 노스페이스는 전문 산악인을 타깃으로 출발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노스페이스는 미국 가면 한국분들 꼭 가보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이곳의 상징 하프돔의 북벽을 의미합니다. 이 북벽은 수직에 가까워서 전문 산악인이 아니면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노스페이스가 1980년대, 199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영업무역은 노스페이스 주문을 잘 소화해서 서로 윈윈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한때 노스페이스 OEM의 약 80%를 영업무역이 담당할 정도로 의존도가 컸습니다. 지금은 10%가 조금 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영업무역과 노스페이스 간 협업은 1997년 한국 판권을 영업무역이 확보하면서 더 확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당시 미국 노스페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996년 상장을 했는데 직후에 회계 분식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한마디로 매출을 부풀렸다. 현재 노스페이스의 대주주인 VF 코퍼레이션의 회사가 넘어간 것도 분식 회계 사건 직후인 2000년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영업무역이 물건 싸게 잘 만들어줄 뿐 아니라 한국 시장 개척까지 해줬으니까 미국 노스페이스 입장에선 영업무역이 을이 아니라 갑인 상황이 된 거죠. 영업무역이 또 한 차례 성장을 하게 된 계기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뒤에 옷 판매가 크게 줄었죠. 밖에 나가지 않는데 옷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판매가 늘어난 옷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레깅스 같은 요가복이죠.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 옷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혜를 룰루레몬이 봅니다. 룰루레몬은 영업무역의 주요 바이어 중 하나인데 룰루레몬 매출이 급증한 덕분에 주문이 급격하게 늘어나요. 룰루레몬의 매출은 2021년 전년 대비 19%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무려 122%나 급증하죠. 이익 증가폭이 매출 증가폭보다 더 컸던 것은 한마디로 비싸게 팔아먹었다. 할인해 주긴커녕 제값 다 받고 오히려 가격을 올려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장 셧다운도 영업무역의 기회로 작용합니다. 영업무역은 주문의 80%를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소화한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기간 중국, 베트남 공장들이 줄줄이 셧다운된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공장은 잘 돌아갔거든요. 중국과 베트남은 의료 OEM 업체들이 몰려있는 곳인데 여기서 생산을 못해주면 바이오 입장에선 영업무역 같은 공장 돌아가는 곳에 주문을 몰아줄 겁니다. 코로나가 영업무역에 좋았던 또 하나 바로 자전거 사업인데요. 영업무역은 2013년 스위스 자전거 업체 스캇 지분 20%를 취득했고 2015년에는 1200억 원을 추가로 들여서 50.1%까지 늘리죠. 처음 이 투자를 했을 땐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스캇이 2016년, 2017년 연속으로 적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진 뒤 완전히 반전에 성공합니다. 스캇 매출은 2020년 처음 1조 원을 넘겼고 그의 영업이익이 900억 원을 웃돌았어요. 작년에는 매출이 1조 5천억 원, 영업이익은 2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완전히 알짜가 된 거죠. 코로나 터지고 사람들이 놀러 나가는 게 힘드니까 자전거라도 많이 타자.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자전거와 자전거 용품 판매가 급증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영업무역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줬다. 전체 실적을 보면 딱 나오죠. 영업무역의 지주회사 영업무역 홀딩스를 봐야 전체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데요. 매출은 2020년 2조 8,500억 원에서 2020년 4조 5천억 원으로 2년 만에 59%나 늘었어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증가폭이 190%나 달했는데요. 3,400억 원 하던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참고로 영업무역 홀딩스는 자회사로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영업 아웃도어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영업 아웃도어는 노스페이스를 한국에서 유통 판매합니다. 영업무역 지금까지 잘 성장했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좋겠죠. 꼭 그렇진 않아요. 매출 이익은 확 늘었는데 주가는 2년 전과 큰 차이가 없어요. 4만원, 5만원대 왔다갔다 합니다. 영업무역의 주가 수익비율 PER은 4-5배밖에 안 해요. 코스피 평균의 절반 정도 합니다. 해외의 비슷한 규모 의류 OEM 업체들 PER이 20배를 훌쩍 넘는 것 감안하면 말도 안 되게 싸죠. PBR 주가 순자산 비율도 1배 미만, 땅, 기계 같은 자산 다 팔아서 청산해도 현재의 시가총액을 넘는다. 조금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럼 투자자들은 뭘 우려하는가? 실적이 꼭지를 찍었다. 코로나 때 엄청난 수혜를 봤으니까 코로나 끝나고 그 수혜를 다 반납할 것 같다. 이런 우려입니다. 우선 바이어들 주문 줄일 것 같아요. 룰루레몬이 현재 가장 큰 바이어로 추정이 되는데 룰루레몬 재고가 2022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85%나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17억 달러, 2조 2천억 원어치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분기인 4분기의 재고가 조금 줄긴 했는데 그럼에도 14억 달러, 1조 8천억 원어치나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9%나
늘어난 겁니다. 노스페이스도 4분기에 재고 자산이 2배나 증가했는데요. 바이어들 재고 부담이 현재 엄청 큰 상황이에요. 또 다른 우려, 바로 경기 침체입니다. 의류는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업종인데 올해 경기가 안 좋게 뻔하죠. 미국의 중앙은행이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엄청 높여놔서 그런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돈 빌린 기업들은 이자 부담 커져서 투자를 덜하고 도용도 줄이겠죠. 또 대출받아 집 사신 분들은 이자 많이 내야 해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먹는 건 못 줄여도 입는 건 줄일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바로 성기학 회장 본인입니다. 성기학 회장의 해안과 추진력 덕분에 영업무역이 지금까지 커왔는데 성기학 회장은 승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녀 성레은 씨가 현재 지주사인 영업무역 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성기학 회장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첫째 딸 성시은 씨는 영업무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셋째 성가은 씨는 부사장으로 영원 아웃도어를 맡고 있죠. 성기학 회장은 아직 지분 승계까지는 안 했어요.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준다면 주가가 높으면 세금 많이 내야 하잖아요. 투자자들은 회사 측에서 주가를 낮추려 들 것으로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영업무역의 배당 정책을 바꾸는 일이 있었는데요. 배당 컷을 결정했죠. 배당 앞으로 덜 주겠다, 뭐 이런 얘기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섬유산업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먹여 살린 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뭔가 좀 구식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반도체, 배터리 같은 산업에 비하면 엣지가 조금 없어 보이긴 하죠. 그럼에도 영업무역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글로벌 의류 OEM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지만 바이어를 더 확장해서 반도체의 TSMC처럼 의류업계 OEM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하면 좋겠네요. 영업무역 명품 의류 OEM 기업으로 거듭날지 눈여겨보겠어.